안녕하세요. 배우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표현들을 학습했죠? 네, 지난주에는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과제로 냈던 표현들을 확인하면서 해당 표현들을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Is there anyone who can speak English? Is there anyone who can speak English? 잠시만 제 물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keep an eye on my stuff? Could you keep an eye on my stuff? 자,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Can you take me to this place? Can you take me to this place? 카페나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잠시 자리를 비우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 자리 좀 봐주실래요? 제 자리 좀 잠시 맡아주실래요? 지키다 라는 save를 활용하여 Could you save my place for a while? While은 잠시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Could you save my place for a while? 급히 연락해야 하거나 길을 잃어 일행에게 전화해야 하는 경우 가게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혹시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혹시 제가 당신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빌다, borrow를 활용하여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phone?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phon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행을 끝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허가 구하기 혹은 부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학습해 볼게요. 제가 행동할 수 있나요? Can I 행동? Can I 행동? 비행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과 아닌 물건이 있죠. 명백히 알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 승무원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이것을 기내에 들고 타도 되나요? 기내에 이것을 가지고 탈 수 있어요? 운반하다, 가지고 가다, carry라는 단어를 활용. Can I carry this 기내로 on board? Can I carry this on board? 한 가지 표현 더 만들어 볼게요. 비행기에서는 옆에 빈 좌석이 있을 때 짐을 올려놓을 수 있기도 하고 가끔 다리를 펴면서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해당 표현을 활용하여 빈 좌석 옆에 앉을 수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빈, empty, 좌석, seat으로 Can I sit 빈 좌석 옆에? 어디 옆에라는 전치사 next to를 활용하여 Can I sit next to an empty seat? Can I sit next to an empty seat?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일행과 함께 갈 때 우리가 행동해도 되나요? I 대신 우리, we를 활용하면 되겠죠. Can we 행동? Can we 행동? 일행과 함께 앉고 싶어요. 저희 같이 앉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함께가 영어로는 together니까 Can we sit together? Can we sit together? 이번에는 허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승무원에게 표현해 봅시다. 대상으로 해주세요. 즉, 저는 대상을 원해요. I'd like 대상. I'd like 대상. 이 표현을 활용하여 복도 쪽 좌석으로 주세요. 라고 말해볼까요? 복도 쪽은 영어로 aisle이므로 I'd like an aisle seat. I'd like an aisle seat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상 부탁합니다로 말이죠. 대상 please. 창가 쪽. 윈도우 좌석으로 주세요 라고 간단히 말해볼까요? A window seat, please. A window seat, please. 다음 표현은 짐을 붙일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우선 짐을 붙이다 라는 단어를 꼭 익힐 필요가 있어요. check 라는 표현을 씁니다. 승무원이 How many bags do you check? 혹은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가방 몇 개 붙일 거예요? 라는 질문을 이해해야 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check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저는 대상을 짐으로 붙일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 봅시다. I am checking 대상. I am checking 대상. 이 표현을 활용하여 저는 이 두 개의 가방을 짐으로 붙일 거예요. 라고 표현해 볼까요? I am checking these two bags. 여기에서의 these는 이것, this의 복수, 즉 여러 개를 뜻하는 단어예요. I am checking these two bags. 이번 주 마지막 파트에서는 귀국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지연과 경유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할게요. 우선 경유,
즉 직항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중간에 들려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볼게요. 저는 경유할 때 연결편 항공기를 어디서 타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급한 경우에는 연결편 항공기 탑승에 늦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편 항공기를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 물어보고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연결편 항공기는 영어로 연결하는 커넥팅 항공, flight를 붙여 connecting flight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저는 어디서 장소로 가는 연결편 항공기를 타야 하나요? 라고 묻기 위해서는 어디서, where, 해야 한다의 조동사인 should, 나는 I, 가다, go, 즉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Where should I go? 연결편 항공기를 위해서는 무엇무엇을 위한 for를 활용, for the connecting flight, 장소로 가는 to, 장소, 좀 길죠? 자, 그렇지만 한꺼번에 말해볼게요. 장소로 가는 연결편 항공기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Where should I go for the connecting flight to 장소?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정말 실제로 묻는 것처럼 말해봅시다. 저기요, 서울 가는 연결편 항공기 어디서 타야 돼요? 갑자기 질문하면 안 되고 꼭 저기요, 실례합니다를 붙여 Excuse me, where should I go for the connecting flight to Seoul?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얼마나 지연되는지 궁금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을 학습해 볼게요. 승무원에게 얼마나 지연돼요?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얼마나 오래 지연, delay 될까요? How long will it be delayed? 혹은 그 지연은 얼마나 오래 될까요? How long will the delay be?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 볼게요. 얼마나 오래 지연될까요? How long will it be delayed? 그 지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will the delay be? 이번 주에는 귀국 시에 필요한 영어 표현들에 대해 학습했어요. 어느덧 이번 시즌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네요. 30개의 강의를 통해 출국부터 귀국에 이르는 여러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각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재에 나온 표현들을 평소 익혀두시고 꼭 필요한 표현들은 메모지에 메모해두셔서 여행 갈 때 챙겨가세요. 그동안 학습하느라 고생하신 만큼 꼭 해외여행 갔을 때 학습한 표현들을 활용해 보면서 영어 사용의 즐거움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럼 I wish you all the best. Bye bye.